저는 사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오고 이것저것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자기가 왜 사는지를 확실히 모르게 됐구나. 드디어. 네, 드디어. 그렇게 되면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은 이런 제목으로 여기 오신 분이 사연을 보냈어요. 그 사연을 한번 여러분들 보입시다. 추락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추락하는 거에는 날개가 없다? 있다? 아니죠.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어요. 왜? 날개가 있는데 날개 축지가 부러졌거나 이 엔진에 고장이 났거나 그러니까 추락을 하지. 아,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이 사연을 주신 분은 날개가 있는 분인지 없는지 우리 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추락하지 않으려면 뭘 더 할까요? 매일 불안감이 쌓이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을 자신있게 표현하는 것도 힘듭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숨부터 나오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생각대로 안 되면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아, 겉으로는 잘난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잘난 게 없다는 걸 자주 비관하고 비하합니다. 아, 이분은 비하하는 게 습관이 되셨네요. 혼자 답을 내리면 실수할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아 답지 매기듯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실수라도 하면 내가 정말 작아지는 것 같고 바들바들 떨립니다. 남편과 싸우면 이러려고 결혼했는 줄 알아부터 모든 걸 버리고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돌아서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하고 싸우면 내가 이렇게 싸우려고 결혼했나 하는 자괴감이 드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조용하세요. 지금 다 내 사연 같아요. 예? 세상에 결혼 전까지는 빚이 하나도 없었는데 결혼하는 순간 내 뜻과는 다르게 빚이 많아지니까 감당하기 힘들면서도 나만 아껴서 뭐해? 라는 보상심리 때문에 할 건 하자고 마음먹고 생활이 더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제발 큽니다. 돈만 많으면 내 아이들에게 쉽게 공부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것 실컷 하면서 지금 이루어놓은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일 불안한 것은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감당 안 되는 가정 형편입니다. 돈이 없어서 애들 좋은 것도 못 시킨다는 생각도 들고 자책을 많이 합니다. 못난 부모 같아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공부해야 한다고 자꾸 억박지르게 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못 배웠다는 생각에 내 아이는 배우면 잘할 거라 확신을 가지고 대합니다. 집에만 오면 아이들 공부에 집착합니다. 일하고 와서 애들 공부 봐주고 집안일하고 남은 시간은 내 시간이라는 생각에 잠도 늦게 자고 그나마 내 시간을 뺏기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남들은 내가 몇 마디만 하면 나에 대해 다 아는 느낌입니다.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도 많이 듭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남의 생각이 더 이상하다고 미리 짐작해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 싫은 소리 듣기 전에 먼저 남 이야기를 한다. 그래, 내가 먼저 욕을 하면 내 욕은 안 하겠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죠. 잘하셨어요. 그래도 나랑 연관된 일이 아니면 남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개 모든 일이 다 나랑 연관되기 때문에 욕을 할 수밖에 없네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으면서 다들 안 그러는데 나는 왜 저러고 있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내가 자기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TV 보거나 휴대폰만 만지락거립니다. 애들 공부는 안 봐줍니다. 내가 애들 혼내고 있으면 소리 지르지 말라고 애들 좀 놔두라고 공부는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말에는 꼭 어디를 나갑니다. 지길놈이네요.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들 게임이라든지 체험학습은 남편이 챙깁니다. 아무것도 뒷받침해주지는 않으면서 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꼭 이루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면 제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결혼 전부터 사랑 표현이 서툴었습니다. 딸 초등학교 4학년은 착실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해서 자꾸 나를 보는 느낌입니다. 나처럼 되지 말라고 잔소리한 것을 답답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생각되니 조금만 더라는 기대가 커져 조금만 못해도 억박 지릅니다. 나도 최고가 되지 못하면서 딸에게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잔소리도 하도 더 내게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행복하라고 지금 애들 잡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일부러 잘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아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은 딸만큼 착실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딸은 착실하군요.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못하면 금방 울상짓고 좋으면 까불까불 그리고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인상 쓰고 하고 싶은 거 먼저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매를 들어도 그때뿐입니다. 누나처럼 공부를 안 시킨 내 탓인 것만 같아 속상합니다. 모든 면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 나같이 되면 어떻게 할지 걱정됩니다. 약간의 틱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을 가만히 못 잊고 움직임도 큽니다. 젓가락질도 아주 어설픕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걸까요?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답답합니다. 왠지 시댁 식구들, 특히 시아버지의 나쁜 생각만 닮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없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라는 사연이네요. 사연을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어느 집안에 있으신 것 같아요? 나도 비슷한 것 같으세요? 비슷한 느낌이 드세요? 예. 이럴 때 진짜 그냥 가방 싸들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뭡니까 대체? 어째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아주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무슨 답이요? 돈 많이 벌으면 되죠? 아니에요. 이분요.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혼 안 해요. 어이, 부인이 돈을 많이 벌면 이 남편은 더욱 부인 말을 듣겠어요. 더욱 TV에 오래 앉아가지고 더욱 휴대폰을 보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남편은 전형적인 셔터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장만하면 더 신났어요. 남편을 부지런하게 만들려고 하면 부인이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지 말아야 돼요? 예, 네, 부인이 돈을 벌면 벌려고 난리를 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남편도 마음을 고쳐잡고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할 거고 아이는 그러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죠? 돈을 많이 벌면. 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이분은 지금 상당히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잘 사시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본인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이 마치 손해보고 또 심지어는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만 잘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 저 인간하고 결혼도 안 했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살 텐데 그 마음밖에 안 계시거든요. 자, 지금 볼까요? 이분이 자기 비하에 빠진 거는 스스로 아세요. 근데 내가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자기 마음먹은 대로 뭔가 안 되니까 비하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남 탓하는 것보다 자기 비하를 하시는 분이 사실은 더 양심적인 분이에요. 남 탓하시는 분은 이거 왜 그러셨어요? 그 순실이 가했어요. 이거 왜 그랬어요? 그거 순실이 가했어요. 그 사람보다는 훨씬 양심적이에요. 착하니까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괴롭힐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송곳을 잘 콕 찌면서 아파! 아파! 왜 아파! 이러는 거죠. 어떡해요. 그렇다고 그 송곳을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분 참 착한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전 그분 가슴이 아파요. 자, 그런데 자기 송곳으로 자기를 찌르는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어떻게 보이냐면요. 나, 나름대로 괜찮아. 나, 못하지 않아. 더, 나름대로 남들한테 좀 더 당당하고 더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럼 남들은 그렇게 봐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이쁘게 입으면 남들이 저를 이쁘게 볼까요? 이게 항상 제가 항상 고민이에요. 너를 어떻게 보는가? 그건 네가 뭐 한다고 달리지 않아? 그들은 보고 싶은 대로 너를 볼 거야. 내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를 보여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모두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는 아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 전까지는 빚이 하나도 없었는데 결혼하는 순간 내 뜻과는 다르게 빚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네? 애들 때문에 아 애들 생기기 전에도 빚은 생겨요. 네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둘이 살기 때문에. 둘이 살면 사실은 1 더하기 1은 2니까 각자 보는 거대로 그대로 살면 되는데 쓰임새는 3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빚이 노는 거는 두 사람이 각자 결혼하고 나면 1 더하기 1을 이제는 혼자 있을 때는 1씩 역할을 해야 되는데 1.5의 역할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로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결혼이 가장 힘든 거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데 그 인간하고 뭔가 공동으로 맞춰야 돼요. 생활을 맞춰야 되는데 이럴 때 그 생활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될 때 전에는 안 되면 내 탓으로 돌렸는데 같이 살면 탓을 할 사람이 아주 뚜렷하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패턴이 사실은 이분의 자기 비하가 자기 같이 사는 사람 탓으로 하는 패턴이 그대로 생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땐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나쁜 거 아니에요. 이분은요 잘할 때 이런 스타일의 분들은요 잘할 때 상당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잘했을 때 잘한 거에 대한 칭찬을 받고 그걸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잘 못하면 자기가 진짜 그거 잘 못한 것 때문에 벌벌 떨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욕할까 부모님이나 주위의 스님한테 야단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그 마음으로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제일 커요. 왜? 지금 모든 문제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빚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돌리는데 그러면 빚은 줄어드느냐 하면요. 빚이 많다고 생각하면 할수록요. 빚은요. 계속 커져요. 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빚의 효과는요. 그 빚을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커져요. 아니 그럼 빚을 잔뜩 지우고 잊어버리라는 건가요? 빚을 많이 지면요 그냥 항상 내가 뭘 해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요 내가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꼭 그걸 범죄적인 행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상당히 삶에 있어서 이거를 엄청난 삶의 동기로 생각하고 의욕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빚이 많은 어떤 분은 잠도 안 온대요. 진짜 커피를 10잔, 100잔 마신 것 같은 그 느낌이 항상 든대요. 근데 그분은 몇 년 지나면 그 빚을 다 갚아요. 그런 분은. 근데 빚이 너무 컸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렇구나. 빚만 없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삶에 행복이 올 텐데. 그러신 분들은요. 빚이 없어지면요. 이제 빚이 없어서 좋긴 한데 여전히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좋을 텐데. 그럼 돈이 있으면요 뭐라는지 아세요? 이 돈 말고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걸 해야 되는데 하세요. 돈이 없어요. 그간에 돈이 얼마나 들려요? 몰라요. 자, 이분 같은 경우요. 제일 불안한 게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감당 안 되는 가정 형편이에요. 이분은 가정 형편을 누가 감당하죠? 이분이 감당해요. 그럼 이분 남편은 가정 형편을 망가뜨리는 분이죠. 남편이 들으면요. 엄청 열받아하실 거예요. 뭔 소리야. 가정 형편은 나도 감당해. 부부기 때문에 적어도 반반은 감당하잖아.
그런데 이분은 남편이 담당하는 거는 본인이 감당하는 거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분의 프로파일을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프로파일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참 재밌는 이분은 당신이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고 당신이 나름대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 본인을 만족스럽게 하느냐 하면 본인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이럴 때 그 일을 저는 주로 무슨 용어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예, 삽질이라고 그래요. 네.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그 일이라도 하니까 뭐 돈이라도 좀 벌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게 실제로 죽고 사느냐의 문제로 됩니까? 아니에요. 빚을 조금 더 늘리는데 기여를 할 뿐이에요. 그게 상당히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요. 돈을 한 번도 안 번다고 생각할 때는 그래 내가 쓰고 보자 이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100원을 벌면요. 그래 내가 100원을 버니까 쓰고 보자. 200원이네? 그래 벌어서 갚지 뭐. 그럼 정작 버는 100원은요. 100원의 빚을 만들어내는 아주 묘한 놀라운 일을 스스로에게 일으키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요. 아까 그랬잖아요. 못난 부모 같아서 자기를 못난 부모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자꾸 윽박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자녀 있으시죠?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자녀한테 부모가 찌질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배울 때는 아 나는 우리 부모가 참 훌륭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본받아서 훌륭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항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뭐 잘났고 훌륭하게 되신 분들은 저희 부모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정직함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이거 뻥인데 사실.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사실은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거를 빼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아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우리 부모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야지? 공부 진짜 나 열심히 잘할 거야. 분명히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예. 네. 근데 그게 공부로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렇게 쪽팔리기는 살지 말자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어요. 그럼 학교 다닐 때 남들한테 안 쪽팔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안 쪽팔려요? 내가 힘 자랑하는 게 안 쪽팔려요? 아니면 시험처가 성적이 잘 나는 게 안 쪽팔려요? 네. 학교 다닐 때 힘 자랑한다고 뭐 크게 부각되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가 부각됐으면 저도 일진도 해보려고 했을 텐데 근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자기의 또 신체적인 조건도 알아야죠. 제가 지금 뭐 이 주먹이 강한 것도 아니고 덩치가 몇 근데 얻어맞는 건 저 잘해요 사실은. 이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나를 놀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 대 턱 치고 뭐하냐 성민아 왜 때려? 그럼 또 야 이 자식아 맞아 왜 때려? 또 때려. 아 그게 다 내가 걔를 한 대 치면 이제 싸움판이 벌어지는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 때려라 맞자. 어이 난감해지는 거야. 중학교 때 처음 중학교 때라니까 1인지 진짜 이거 안 되는 거야. 애들이 미쳤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려. 어이 진짜 화는 나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제 자식들보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제가 때릴까? 그래서 진짜 첫 달은 그렇게 맞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달에 또 이 그때는 매 월말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세 달이 지나간 그때부터 이 시험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내내 시험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1등하죠. 한 달 내내 시험 공부만 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도 나를 건들지를 않아, 일단. 오, 내가 1등을 하려는 저 인간들이 나를 안 때리는구나. 걔도 나를 보더니 안 때릴 생각은 않고, 상민아, 이건 뭐니? 물어봐요. 이건 이런 거야. 오, 그러면 사실, 뭐, 존경하는 눈초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 자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조금 하는 듯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괴롭히면서 상당히 벗어났어요. 그런데 매 학년 시작할 때 첫 달은 거기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나라는 사람을 알게만 하면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이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부모 공부해야 된다. 부모가 이 생각을 가지면 그거는 자녀가 진짜 살아남는 법을 제대로 못 알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찌질하면 이 자녀가 찌질해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녀가 부모를 믿을 수 없게 돼요. 부모를 의지할 수 없게 돼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생겨요. 저 요즘 우리 식구한테 그랬잖아요. 아빠 잘렸다. 어? 너 대학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오, 뭐 말 안 해요. 네, 그래. 그럴 때 속을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해요. 이렇게라도 이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분이 지금 별로 당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고 또 본인이 상당히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이러려고 결혼했나라고 하는 거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분이 사실은 너무 착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삽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사실은 해요. 근데 아이 보고 또 무작정 공부하라는 거는 무작정 삽질하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못 배웠다는 생각에 내 아이는 배우면 잘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합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지는 분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확신범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범죄인 수준을 이 어머님이 열심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걸 거의 범죄인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신범은요, 자신의 죄를 누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상담도 잘 안 먹혀요. 본인의 확신하는 거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세상은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남편, 애들 소리 지르지 말고 애들 좀 놔두라고 본인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이 남편은 본인에게 있어서 지금 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의 삶의 어려움은 뭐냐면요. 본인의 확신범과 같은 공부에 대한 강박점, 잘못된 인식 이것 때문에 누구를 잡죠? 애를 잡아요. 자, 그러면서 본인은 어떤 문제냐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불안과 또 불만족이라는 것이 항상 스스로 자기 문제를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꽁꽁 가두고 감추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누가 본다고 생각했냐면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혹시 알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지내시는 거예요. 내가 몇 마디만 하면 나에 대해서 다 아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한 시간을 떠들어대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몰라요. 네. 왜 그러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 이야기하고 싶었지, 남의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들어도요, 기억도 못 해요. 내가 한두 마디 하는 걸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건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 꽁꽁 숨겨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문제를 내가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풀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그 비용과 아픔을 지불해야 돼요.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그 가족 중에 남편일까요? 남편은 아니에요. 왜? 남의 편이기 때문에. 예. 근데 놀랍게도 나하고 가장 DNA로 피로 연결된 그 사람이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나의 무지일 수도 있고 나의 내 스스로를 아끼는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의 결과일 수도 모르겠는데 그 희생물 또는 희생자는 온전히 자식이 돼요. 이 딸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딸은 보면요. 엄마하고요. 상당히 달라요. 그 대신에요. 지금 딸은요. 엄청나게 자존감이 낮고 소극적인 상태로 지금 지내요. 왜 그럴까요? 엄마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그것도 있고요. 엄마가 얘기 보면요. 이 실수를 많이 해서 자꾸 나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저. 사실은 엄마가 이 착실한 딸에 대해서 더 견디기가 힘든 게 자기가 어릴 때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른들한테 별로 칭찬을 못 받았을 때 그때 가졌던 마음의 안타까움 그런 걸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여러분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이뻐 보이고 참 좋은 애가 어떤 경우에 보면 막 징글징글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요. 내하고 비슷한 어떤 부분을 발견할 때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요. 내가 평소에도요. 내가 그게 싫어가지고 징글징글할 때거든요. 이분도 그걸 똑같이 느껴요. 그러면서 나처럼 되지 말라고 잔소리한 거를 아이가 답답하게 느끼죠. 왜? 이 아이는 엄마처럼 안 될 건데. 엄마가 이야기 안 해도 어차피 안 할 거라는 얘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해라고 그래도 어차피 안 될 건데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애가 헷갈리는 거야. 우리 엄마가 진짜 속마음은 되라는 마음인데 지금 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이거 학교 다닐 때 동화책에 나오는 거 배웠죠? 손개구리 심리. 지금 이렇게 계속 잔소리하면 결국은 되라는 이야기예요. 너도 엄마처럼 공부 뭐 별로 잘 못해가지고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아.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엄마가 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엄마는 좋아하면서도 싫어. 이거 안 해. 뭐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딸아이가 착실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지. 특별히 공부 잘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요. 이 애는요. 사실 공부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힘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요. 이 아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잘한다. 재밌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와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줄 때 이 아이는 딸에는 잘해요. 근데 딱 정해진 거 외우고 시키고 하면 하기는 하는데 언제부터 애가 공부에 관심을 확실히 잃기 시작했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넘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왜 해요?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지가 대충 해놓고 다 안다고 착각하는 그 심리 상태로 그리고 두들겨 패도 니는 때려라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상당히 독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 이 착실한 애가. 왜 그러냐? 그게 나중에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라는 걸로 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조금씩 이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빠져요. 그게 뭐 만화가 됐던 게임이 됐던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안 해요. 본인이 최고가 되지 못하면서 딸에게 최고가 되기를 바라고 잔소리도 내고 하도 더 내는 거 이게 얼마나
자기한테 자학적으로 송곳으로 찌르는 것과 똑같이 자기 분신인 딸한테 똑같이 송곳을 찌르는 행위라는 거, 그거는 이해되시나 이거예요. 이것만 조금 알아주시면요. 지금 이 딸에는요, 송곳을 찌르면 찌를수록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진짜 특성은요,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요. 이렇게 되면요, 이 아이가 사실은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났어요. 중학생만 되면요, 그때부터는 거의 또라이 상황처럼 돼버려요. 착실하기 때문에 학교는 왔다 갔다 하는데 3년 동안 자기가 왜 다른지 모르고, 고등학교 가면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 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많이 느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그랬을까? 너를 가장 잘 키우고 사랑했던 엄마가 너를 처음부터 싹을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나? 그것도 너무나 잔인하게. 엄마는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딸만큼 착실하지 못한 거, 저는 차라리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엄마는 아들을 두루루 펼까요? 안 펼까요? 네, 매를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참을만 해요. 예, 네, 그리고요, 정확하게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지나면요, 더 이상 엄마는 아들한테 매를 못 들어요. 왜? 아들이 매를 막아요. 그리고요, 처음에는 매를 부러뜨려요. 두 번째 하면은 그 매를 들고 엄마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벌어져요. 많이 벌어져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 누나처럼 공부를 안 시킨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진짜 훌륭한 분이면 이 자식한테 일어나는 모든 게 다 자기 탓으로 생각을 할까요? 이거 아니거든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건요, 낳아준 거로 그것만 하면 충분하고요. 진짜 덤으로 잘해주는 거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까지만 하면요, 저는 최고로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 요구하는 자식 있으면요, 일단 두들기 패야 돼요. 네, 근데 두들기 패면 멍이 생기지 정신을 안 차려요. 뭐 웬만하면 쫓아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애들이 그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 모든 면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 나같이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시는데요, 어머님 잘못 보셨어요. 이 집에서 그래도 돈 좀 만지고 돈 잘 벌 사람은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지금 프로파일이 너무 어려가지고 여기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인상 공부하라면 인상 쓰고 하고 싶은 건 먼저 해야 되고 까불까불하고 하면 상당히 성격 좋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럼 얘는 뭘 해야 되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 쪽에 가까이 가겠죠. 네. 장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장사는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약간의 틱 현상이 있는 것 같아. 몸을 가만히 못 있고 움직임도 크다. 그럼 이 아이가 덩치가 큰 아이면요, 이게 더 표시가 나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몸을 가만히 못 있는 거는 본인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를 엄마가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아이한테 엄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수용을 못 해줄 때 모든 아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는요,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이 자기를 수용해 주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그럼 공부 못 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두들겨 맞는데 어떻게 하면 엄마 관심을 끌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면 관심을 끌까요? 너 말을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애가 착해서 말을 안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몸이 알아가지고 몸이 막 움직여줘요. 가슴 아픈 상황이죠. 네. 너무 앞서가는 걸까요? 앞서가는 게 아니라요, 자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존재를 지금 내 아들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딸도 송곳받고 아들도 받고 하는 이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답답하고요.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 뭘 해? 할 일이 뭐가 있다고? 돈 벌어올 일도 아닌데 게으르면 어때?
초등학교 2학년이 무슨 뭘 해야 돼요? 밖에 가가지고 뭐 흙이라도 떠와가지고 뭐 우리 집안이 흙수저라는 거를 뭐 알려줘야 돼요? 초등학교 2학년은요 계속 자도 돼요. 잠만 자도 돼요.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 자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 어려움, 답답함,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식이 나와는 다르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재밌게도요, 이분한테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라고 하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과거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심리 상태에서 자기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자기의 모습도 있지만요 또 나름대로 남들에게서 뿌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의 모습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요 제가 이 프로파일을 보면요 이분 참 나름대로 일 잘하시고 또 일에 헌신하시고 또 그 다른 사람들하고 참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참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성실하고 착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속이지 않아요. 본인이 힘들어도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자기가 진짜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더 왜 이렇게 힘드나 왜 내만 손해를 봐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해주고도 본인이 더 불편해지는 이런 심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더 당신의 삶이 즐겁고 아름다운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답이 놓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들죠. 이분은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말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말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지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사실은 애들 게임이라든지 체험학습은 남편이 챙깁니다. 이 표현 참 재미있거든요.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만 해야 되고 저런 건 남편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남편이 이 핸드폰 보고 TV 보고 있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을 잡아야 돼요. 집에서 남편이 집안일 하도록 잡아야 돼요. 애 데리고 밖에 나가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는 남편한테 시키면 남편은 내버려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아이들 잡지 말아야 된다. 공부로 잡지 말아야 된다. 아이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 뭐 크게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냥 근처에 산에 다니도 괜찮고 진짜 이 아파트 단지만 돌아다녀도 얼마든지 괜찮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재미난 거는 얼마든지 아이하고 만들면 돼.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분도 어린 시절에 상당히 깝깝한 부모님 밑에서 참 깝깝하고 너무나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 편하지 않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 아이가 있다는 거 또 어떻게 보면 내 부모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내가 몰고 가지 않는가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은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뭐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데리고 뭐를 할 건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얘야 여기에는 무슨 꽃이 폈고 이건 뭐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만 나눠도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아이들하고 돈 큰 돈 안 드리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찾아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다녀도 돼요. 뭐 꼭 원래길 돌아간다고 뭐 제주도 갈 필요 있나요? 여기 무슨 산이 유명해요? 다람산. 네, 거기에 올라갔다 하면서 이게 우리가 새롭게 만든 둘레길로 하자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예. 달래길로 할까요? 뭐 이름을 뭐로 붙이는 게 좋을까? 그거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를 아이가 같은 마음으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일단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마치 돈을 많이 벌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빚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 추락하지 않으려면 덜 뭘 더 할까 이럴 때 답은 뭔지 아세요? 추락하지 않으려면 아니라요. 떨어진다 싶으면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거나 뭐 전치 한 달에 부상은 입을 거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계단 하나에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네.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지금 자기가 10층 꼭대기에서 떨어지는지 계단 하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지 그거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자기가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라는 거죠. 기획의 조가원, 편집의 서용평이었습니다.